김자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암 투병 중에도 늘 환하게 빛났던 고인의 미소가 대중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지성 기자. 네,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 김자옥 씨가 대장암을 이겨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끝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인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 씨가 아내에게 애틋한 작별 인사를 전했다고요? 네, 16일 오전 김자옥 씨가 태암 합병증으로 숨진 가운데 아내가 떠난 지 하루 만에 고인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 씨가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30년간 인고부부로 살아온 반려자였고 헌신적인 간호로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의 곁을 지킨 오승근 씨는 애도 물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승근 씨는 모르는 사람들은 공주 역할을 해서 김자옥 그러면 공주 그랬는데 절대로 공주 같은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집에서는 그냥 아내로 또 아들의 어머니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편안하게 가고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지 누구나 다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며 손을 꼭 붙들고 이마 입맞춤하면서 갔다고 애틋했던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전해서 숙연케 했습니다. 네, 김자옥, 오승근 부부의 아들이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네, 오승근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들 영환 씨가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승근 씨는 결혼 날짜를 받아놔서 그 결혼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참석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 게 너무 안타깝다며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갔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오승근 씨는 한 이틀 정도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며 정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니 그 눈을 깜빡깜빡하던 게 아직도 아른하다. 그게 마지막 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김자옥 씨가 투병 중인 사실은 전해졌었지만 그간 방송 활동도 쉼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빨리 김자옥 씨가 우리 곁을 떠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었다고요. 대답은 네, 오승근 씨가 밝힌 그 고인의 투병 기간은 6년 6개월인데요. 고 김자옥 씨는 지난 2008년 4월에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대장암을 발견해서 바로 수술을 받고 이후에 28차례에 달하는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이겨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장암이 임파선과 폐로 전이돼서 치료했고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에 나서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오승근 씨는 아내가 의지가 하도 강해서 투병하면서도 드라마를 5편 이상 했고 연극도 했다. 또 꼬부다 누나 해외 로케이션 촬영도 힘든 가운데서도 거뜬히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꼬부다 누나를 이끈 나영석 PD 역시 대장암이 완치됐다고 기뻐하고 그랬다면서 갑작스러운 비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빈소를 찾은 배우 김미숙 씨에 따르면 고인의 동생인 김태욱 그 SBS 아나운서는 한 달 전쯤 누나가 떠날까라는 예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대신이었던 누나의 부재는 김태욱 아나운서에게 가장 큰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는 현재 그 라디오 DJ 활동을 잠시 중단한 채 누나의 마지막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고인의 빈소에 생전 고인과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동료 스타들의 조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어린 시절 성우로 시작해서 연기자로 또 가수로 40여 년을 쉼없이 달려온 고 김자옥 씨의 빈소엔 연기자부터 개그맨, 가수 등 연예계 선후배 스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생전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맑고 소녀 같은 사람으로 고인을 추억했는데요. 빈소를 찾은 후배 연기자 김보연 씨와 김미숙 씨는 닮고 싶었던 선배, 마음 따뜻했던 선배의 비보에 눈물을 흘렸고 꽃보다 누나에서 돈독한 관계를 보여줬던 윤현혁 씨는 물론 이미연 씨와 이승기 씨, 김희애 씨도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또 고인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췄던 강호동 씨와 김종민 씨도 나란히 빈소를 찾았는데요. 동네 주민이기도 했던 선배 삼이자 씨는 빈소를 찾아서 왜 이런 자리에 오게 만드냐고 한탄하면서도 김자옥 씨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예쁜 후배였다고 추억했습니다.
고 김자옥 씨의 빈소에 장미꽃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장미꽃에 얽힌 사연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죠. 네, 현재 고인의 빈소엔 하얀 국화꽃 대신에 이 다양한 색의 장미꽃들이 허나용으로 놓여 있는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고인의 마지막 게 생전 김자옥 씨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꽃으로 장식해주고 싶은 유족 측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딱딱한 증명사진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세에 편안한 미소가 돋보이는 영정사진 또한 화제인데요. 예전 방송에서 남편 오승근 씨가 평소 아끼는 사진이라고 말한 바에는 그 사진으로 꽃보다 더 빛나는 고인의 밝은 미소는 조문객들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지성 기자, 앞으로 고인의 장례 일정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네, 고인의 장례는 사일장으로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엄수될 예정인데요. 입관식은 오늘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삶에 최선을 다한 스타, 한갑을 넘어서도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고인은 진짜 우리의 꽃누나이자 공주였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이제는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뉴스타 민지선입니다.